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요, 우리 영화 아이언맨 보면은 토니 스터크 집안에 슈퍼카들이 막 즐비하게 주차하고 있는 것볼 수가 있죠. 스카이라이지라고 해서 영화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그 집, 바로 워너 청담입니다. 지하 주차장과는 별도로 AI 슈퍼카 전용 리프트를 이용해서요, 집안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고 하고요. 펜트하우스의 경우는 350억 원으로 집안에 슈퍼카를 4대나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는 각 2대 주차 가능하고요. 가구당 3대씩 지하 공용 주차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치는요, 한강대로 바로 옆에 예전에 SM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센터 부지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바로 옆에 한강뷰가 나오죠. 인근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워너 청담을 중심으로 바로 옆에는 아이유가 분양을 받은 에테르노 청담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청담이 연예인의 연예인처럼 부자들의 부촌이 될듯 합니다. 자, 위에는요, 인피니티 풀장이 있어요. 한강 뷰를 보면서 수영을,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전체 16가구고요. 그랜드가 14가구로 120억 원에서 250억 원이라고 하고요. 펜트하우스는 350억 원으로요,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뭐 분양률 50%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카이 가리지를 이용해서요, 거실에 주차가 가능한데요. 한꺼번에 두 대를 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한 대씩 올리고, 시간은 대략 2에서 한 3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스카이라이지 시스템은요, 세계 최고 주차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 베로사의 판매 회사 카르렘과 건축회사 히림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국내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곧 있으면은 집 안에서 운전하는 시대가 열리겠네요. 자, 내부를 보면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집과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갤러리에 그냥 잠시 쉴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실 집을 사는 것도 돈이지만요, 이걸 꾸미는 것도 몇억 원에서 몇십억 원씩 들 겁니다. 가운데 복도인데요, 옆에 갤러리처럼 그림을 걸수 있게 됐죠. 이런 느낌으로 집을 꾸밀 거라는 건데, 감각 있으신 분들은 더 우아하고 럭셔리하게 꾸미겠죠. 기본적으로 창문을 열면 한강을 볼수 있는 구조고요. 한강 뷰만으로도 비싼데, 좀더 정확히는 16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본인들만의 특별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반대편 공간이고요. 뭐 둘러보니 느낌이 다르죠. 34평 아파트를 보면요, 그냥 우리 실용적인 느낌을 받는데, 여기는 그냥 갤러리 같은 느낌을 받죠. 여기가 이제 와인룸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뭐 와인 셀러의 개념이 아니라 왼쪽에 전체가 그냥 와인룸이에요. 이곳에서 식사도 하고 무슨 친구를 불러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연애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또 오른쪽에 문을 열면요, 이런 공간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가 되는 거고 파티 공간이 되는 거죠. 부자들의 삶은 달라요. 여기도 드레스룸이 아니라 명품관이 맞겠죠. 신발하고 가방을 진열하고 신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자, 서재 같은 느낌인데요, 다르죠. 그러니까 워너 청담을 한번 봤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실용성을 우선시하는데 부자들은 감각적이고 여유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부자의 삶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요, 이런 부자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겁니다.